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우혜령 작가의 소설 수의입니다. 수의, 돌아가신 분에게 입혀드리는 옷을 말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올케와 고모, 사위 박씨와 아내 박씨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서로 꺼내놓게 되는데요. 그리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합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 가족들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많이 공감이 갔던 작품입니다. 우혜령 작가의 수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수의 우혜령. 박신의 친정어머니 서산댁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녀들도 이미 늙어 있었다. 아마 죽는 일이 그 노인에게는 모질게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염라대왕이 사는 문터까지 갔다가 돌아온 게 몇 해 사이에 두 번이나 되었다. 두 해 전에는 문턱이 아니라 아예 염라대왕이 사는 안방까지 쳐들어갔던 셈이었다. 의식도 없고 아래 위로 다 피를 쏟아내 의사들까지 근엄한 폼을 잡으면서 마음의 준비들을 하셔야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 수의까지 다 장만하고 온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오늘 내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노인은 부스스 살아났다. 두고 보아. 난 그렇게 쉽게는 안 죽을 거요. 노인은 이렇게 장담을 하며 예정된 삶의 매듭을 지을 정거장을 지나쳐버렸다. 그러니 내려야 할 정거장을 잊어버린 시골 처녀처럼 갈 바를 모르고 공중에 붕 떠버린 셈이 되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우리 딸 시집가는 것거정 보시기에는 사셔야지요. 이렇게 병상에서는 말했었지만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된 둘째 올케는 내놓고 싫은 기색을 했다. 그런들 차마 드러내 행패를 부리기도 어려운 처지라 모시고 돌아가기는 했다. 그렇지만 박신혜가 보기에 언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 아슬아슬해 보였던 건 사실이었다. 아, 그만 허문. 술을 누리셨지요. 너무 섭섭해 하심은 욕심이지요. 과히 슬퍼 하심은 망자가 편히 못 떠나신다고들 하시잖유. 영안실을 찾아온 문상객들은 여든을 넘기셨으니 그만하면 호상이라고 위로의 말들을 건넸다. 박신혜가 보기에 50 중반 언저리에 두 살 터울인 두 오라비는 극진한 위로가 필요할 만큼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죽음과 엇비슷이 친구처럼 된 나이라 긴 이별 같은 생각이 덜 들어서인지도 몰랐다. 울산에서 올라온 막내 남동생은 40이 휘청 넘어 초로의 기색이 떠도는 얼굴이 붓도록 많이 울었다. 서산댁의 막내 시누이인 작은 고모가 제일 설게 울었다. 큰오라비와 거의 비슷할 때 태어난 막내 고모는 갓 나서 어머니를 잃고 계모손에 길러져 올케였던 서산댁에게 마치 친어머니처럼 깊은 정이 들었던 터였다. 둘째 올케와 동생댁, 조카딸이며 며느리들이 좁다란 당진병원 영안실에서 돼지머리며 전이며 안주감을 마련하고 들통으로 국을 끓여대며 장례 준비를 갖추고 손님들을 맞았다. 집에서 임종을 했기 때문에 병원 영안실에 자리를 잡는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무마가 되었다. 응급실의 의사들이 순순히 노환이라는 사망 진단을 내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염려해 주셔서 월매나 고마운지요.
머리가 반백이 된 큰 오라비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맞절을 하며 문상을 받았다. 둘째 오라비와 막내 동생은 그 곁에 서서 형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 뿔이 근지러운 염소처럼 늘 큰형을 들이받을 듯 불퉁하던 둘째 오라비도 큰 까탈 없이 수고시 형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것 같아 박신혜는 일변 마음이 놓였다. 박신혜는 문상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거의 남편에게 미루고 영안실 안의 긴 의자에 탈진한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정할 수 없으면 일어나는 시늉만 했다. 담배 한 개 피를 달라고 박신혜를 보기만 하면 사정사정을 하고 밥 한 끼 먹을 때도 꼭 얻어먹는 비렁뱅이처럼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았던 어머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기만 했다. 말년에 한보철강인가 무엇인가가 들어온 게 사단이었다. 그놈의 밭돼기 땅을 팔아 움켜쥔 팔자에 없는 돈 때문에 의가 나버린 두 아들 틈에 끼어 마음고생을 하던 어머니가 너무 가엾었다. 지난해부터 박신혜만 보면 눈물부터 해프게 내놓는 꼴이 보기 싫어 걸음이 뜸했던 것도 마음이 쓰라렸다. 어휴, 그 더러운 놈의 돈. 박신혜는 한 맺힌 한숨에 섞여 저절로 곧장 욕설이 나왔다. 첫날 누구보다도 이르게 문상을 왔던 윗집 김신혜나 아랫집 천신혜도 집안 사정을 대강 아는 만큼 어머니가 둘째 내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 애써 말조심하는 눈치였다. 김씨가 면구스러워하면서도 위로인지 뭔지 어피스듬히 말을 건네기는 했다. 시방, 이참 저참 첫째니 둘째니 이러고 따지는 세상은 다 가시오. 둘째가 모시건 다섯째가 모시건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요. 시방, 그 무신 재벌인가 뭔가도 아들들 순서가 뒤집히는 걸 보면 돈을 머리에 이고 지고 있는 양반들도 자식들 관리는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인걸요. 이 새우등처럼 바닥이 빤한 당진 땅에서 서산댁이 둘째네 집에 사는 데 대해 토박이들은 분분히 말이 많았었다. 그 떡은 이리로 놓으슈. 아, 이렇게 모양새 좋게 말이유. 그리고 교회 다니셔서 절 안 하실 분이 하나씩 뽑아 쓰시게 흰 국화는 넉넉히 이쪽에 담아야 허겠구먼. 원래 사람 치르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둘째 올케는 전쟁터의 장군처럼 진두주의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누가 뭐라 해도 노인네 상인데 그려도 엎드려 절들은 올려야지요. 교회에서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 조성들 헌티 절 안 하는 놈들이 늘어만 가니 어찌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구먼. 그놈의 교회가 인간도리를 다 잡도리 하는 게요 뭐요? 성미가 깐깐한 김씨는 투박한 플라스틱 통에 한아름 꽂혀 문간에 놓인 국화꽃의 내력을 듣고는 교회 나간다는 둘째 올케를 곁눈으로 보며 혀를 쯧쯧 찼다. 마땅찮은 눈치였다. 원래 싹싹하고 성미가 살가운 김씨 새 마누라는 그렇지 않아도 없는 인물에 찐빵처럼 얼굴이 부석부석해 있는 박신혜의 손을 잡으며 어깨를 쓸어 안았다. 작년 그 집 앞에 커다란 감나무가 번개 맞고 쓰러지길래 그 집에 무슨 일이 남은 어쩌나 했는디 이제 액땜 했시유. 액땜. 박신혜는 경황 중에도 쓴 웃음이 나왔다. 액땜이라는 건 작은 일로 어려운 일을 막는 게지. 사람이 아무리 늙은이라지만 명주를 놓았는데 이걸 위로라고 하는지 주책이라고 떠는지 짐작이 되질 않았다. 늙은이 목숨값이 껌값도 안 된다는 이지막 세상에서 김신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야 알고도 남았다. 가령 박신혜 남편이라든지 어렵사리 당진 전문대학에 집어넣은 아들이나 시집간 딸에게 횡액이 닥쳤으면 더 큰일인 건 사실이었다. 아무리 늙은이 목숨이라지만 아무도 정말 서러워하지는 않는겨. 박신혜의 애달픈 마음이었다. 지난해 세상 떠난 큰 올케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말 없고 조용하던 그 여자를 별로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다. 큰 올케는 시골 바닥에서 썩기에는 아까운 인물이었다. 훤히 차려입고 나서기만 하면 한창 나이가 지났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씩 더 끌고는 하던 미인이었다. 아마 둘째 올케가 큰 며느리의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던 것에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는 것 말고도 그런 이유도 있을 터였다. 큰 올케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고 신한 고난하기는 했지만 말기암이라는 진단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워낙 한약이며 절 드나들기를 좋아하고 병원이라면 백리씩 도망가던 사람이라 병을 키워서 이럭저럭 몸의 근털어리가 다 뽑힐 때까지 내버려둔 셈이었다. 박신혜는 원래부터 달처럼 인물이 훤한 큰 올케를 좋아했다. 자기가 인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더 마음이 끌렸었다. 큰 올케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식구들마다 쉬쉬하며 노인에게 숨겼다. 그 독한 건 어째 한번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거요? 어머니가 박신혜한테 물을 때마다 전번에도 왔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 바로 얼마 전에도 와서 기다리다 갔는데 모르느냐고 오히려 노인네를 윽박지르다시피 하며 숨겨온 것이다. 그 바람에 큰 올케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아는 시어머니에게 숨은 욕, 드러난 욕 다 얻어먹고 잠들어 있던 터였다. 아마 큰 올케의 저세상 잠자리도 그 욕설 때문에 썩 편안치는 않았을지 몰랐다. 마누라 일은 큰 오라비인들, 둘째 오라비네 사는 어머니를 어정어정 보러 올 심정일 리가 없었다. 그러니 발길도 자연 뜸해져 있는 판에 이번에 그해 돌아가시고 만 것이다. 노인의 시신을 입건하는 시간은 장례 둘째 날 오전에 잡혔다. 오라비며 동생, 조카들과 가까운 친척들은 모두들 한 방에 모여 흐느끼기도 하고 애써 서러움을 쥐어짜는 것이 민망한 듯 서 있기도 했다. 작은 고모는 울음이 복받쳐 곧 쓰러질 듯 박신혜에게 아주 기대어 서 있었다. 직원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입관 절차를 도맡은 직원이 보자기에 싸지도 않은 커다란 비닐봉투에서 수의를 꺼냈다. 둘째네가 두 해 전 윤년이라 때가 좋다고 해둔 거라던 바로 그 수의였다. 중환자실까지 가도록 어머니 병이 위중했던 처지이기는 했지만 퇴원할 때 둘째 올케가 노골적으로 못마땅히 하는 게 하도 보기 싫어서 속으로 구시렁거렸던 박신혜였다. 아주 그 수의에 노인네를 감싸서 재활용 버릴 때 버리지 그려? 까짓 숨이 끊어졌거나 말았거나 말이요. 그런데 꺼내는 걸 보니 순배도 아닌데다가 놀이끼리 한 게 풀이 죽어있는 수의는 태가 나지를 않았다. 큰 오라비는 비닐봉투에 무성의하게 집어넣은 수의를 꺼낼 때부터 마땅찮아 하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서산댁의 시신이 테이블 위에 눕혀지자 한 줌도 안 되게 오그라든 시신의 머리맡에 버티듯 둘째 오라비가 섰다. 무슨 거북선 앞에 선 이순신 장구처럼 내가 책임자요, 주인입네 하고 암암리에 선포하는 것 같았다. 큰 오라비는 자연히 그 옆으로 조금 비껴섰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죽은 어머니를 앞에 두고 주섬주섬 그 머리맡에 애곡하러 선 자식들의 표정으로 보일 터였다. 박신혜는 조금 뒤켠 남편 곁에 서서 누워있는 어머니의 한 줌도 안 되는 몸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분홍빛 스웨터와 꽃무늬 바지가 생급스러웠다. 박신혜는 표가나게 싸구려 갖고 무성의해 보이는 옷이 민망스러웠다. 다른 문상객들이 여기에 들어와 그 옷을 보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둘째 올케 덤벙거리는 성격은 알지만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 3층 빌딩인가를 차려놓고 아래층에는 갈비집을 해서 떼돈을 벌면서 저 옷 감당이 무엇이요? 작은 고모가 박신혜 귀전에 대고 울음끝이 아직 잠긴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하기사, 모두들 둘째네 가기를 몹시 꺼려해서 나중에는 잘 드나들지도 않았으니 노인네를 어쨌든 마지막까지 모신 둘째네에게 아무도 뭐라고 탄을 할 계제가 되지는 못했다. 수의를 꺼내 시신이 놓인 긴 테이블 옆의 탁자 위에서 짝을 맞추고 있던 늑수구레한 직원이 무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쩐 일이유? 버선 한 짝이 없구만유. 큰 오라비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둘째 오라비가 옆에 서 있는 마누라에게 당황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변죽 좋은 둘째 올케지만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오메 죽겄네. 버선이 왜 없슈? 월매나 꽁꽁 싸두었는디. 월매나 꽁꽁 싸두었는지 우리들이야 모르지유. 아무튼 버선 한 짝이 없슈. 직원의 심드렁한 말에 둘째 올케가 곧바로 맞대꾸를 했다.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유?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실쭉 웃었다. 어떻게 하다니유? 버선도 안 신고 워찍해 염라대왕전에 나가겠어유? 나아가기를. 수런수런 음성이 일어났다. 좀 나이 젊은 직원이 큰 비책이라도 알려주듯 말했다. 얼른 누가 아래 내려가셔서 웃돈 주고라도 배로 만든 버선 한 켤레 사가지고 오시쥬. 몸이 빠른 둘째 올케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문을 나섰다. 입관하는 방에 있던 20여 명의 넘는 사람들 중 아무도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다. 큰 오라비의 매서운 성격을 아는 박신혜는 애간장이 타게 조마조마했다. 하다못해 보자기에 싸는 격식도 갖추지 못한 비닐봉지 차림새에 벌써 언짢아져 있을 텐데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말이다. 잠시 후 둘째 올케가 버선 한 켤레를 들고 돌아오자 박신혜는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내리 쉬어졌다. 아이고, 다행히 마참 한 게 있네유. 둘째 올케가 활짝 웃으며 털퍽 버선을 내려놓자 직원이 힐끗 바라보았다. 박신혜는 저절로 한숨이 나오며 속으로 구시렁거려졌다. 오라비 댁이라 해도 나이가 거의 한동갑인 올케였다. 아이고, 시상해. 아무리 좋아도 오늘만은 웃으면 안 되는겨. 그렇게 시원해서 하루를 못 참겄냐? 나이든 직원이 사람들을 쓱 훑어보더니 중얼중얼 혼잣말처럼 말수를 내어놓았다. 한심했던 모양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유. 마지막 가시는 길은 그저 성의가 제일이쥬. 정성과 청결이 으뜸이라문. 모두들 콩가루 집안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억울한지 이 모든 일이 그동안 모시고 살다가 임종을 맞은 둘째 내외에게만 허물이 있는 것처럼 한 번씩 시선을 보냈다. 큰 오라비의 시선이 특히 서리가 내리게 차가웠다.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원이 커다란 가위를 들더니 서산댁이 입고 있던 스웨터를 오른팔 위에서부터 오른손 쪽으로 잘라냈다. 곧이어 왼팔 쪽도 잘라냈다. 바지도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세로 질러 가위가 드르륵 잘라냈다. 헝겊이 잘린 사이로 물기가 다 빠져 시든 앙상한 팔다리가 보였다. 산채로 허물을 벗고 있는 늙은 매미 같은 모습이었다. 가위로 바지를 잘라내자 큰 오라비에게서 피 맺힌 오열이 터져나왔다. 마누라가 죽었을 때도 참던 울음이 함께 뒤섞였을 터였다. 둘째의 통곡소리가 뒤를 이었다. 둘째가 울음소리를 높이자 오히려 큰 오라비의 오열이 오히려 잦아들었다. 박신혜는 테이블의 반 차지도 안 되는 어머니의 시신을 흐느껴 울면서 내려다보았다. 사람 산다는 것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이럴 수가 없었다. 입관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여자들만 소복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옷들을 갈아입으면서 둘째 올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니 어머니도 그렇게 곱다랗게 모셔둔 수의를 어떻게 헤집었길래 버선 한 짝을 없애신 건지 몰라.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남아나는 게 없었으니.
비닐봉지에 넣어서 참 곱다랗게도 모셨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밀려나오는 걸 다잡으며 박신혜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아니 그래 그걸 어머니 손 닿는 데 두었단 말이어유? 올케는 면구스러운 듯 말꼬리를 흐렸다. 그게 말이어유, 수의를 내 진짜 집에 갈 때 입을 오시니까 보여달라고 하도 성화를 대시더라고요. 그래 딱 한번 보여드린 것뿐유. 근데 어디서 사단이 난 건지 모르겠네요. 그 삐다리 아주머니 짓인가 모르겠네. 박신혜도 아까 언뜻 그 아주머니 생각을 하지 않던 건 아니었다. 한쪽 다리를 절며 온몸을 비틀고 다니는 그 아주머니는 친척들 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명물이었다. 어머니가 지난해부터 치매 기운이 도져 늘 따라다니거나 돌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마땅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상처한 후 더 바짝 늙은 것 같은 큰 오라비에게는 이야기해 보아야 허서였고 박신혜 역시 농사일에 집안일에 치여나는 처지라 어떻게 말을 꺼내놓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둘째 올케는 여기저기 개모임도 들고 갈비집 관리며 돈 관리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정신까지 들고 나는 노인네가 3층에서 부진부진 난간을 부여잡고 내려와 하루 종일 음식점에 앉아있으면서 이참견 저참견 다 하려고 드니 눈 안에 고울 리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비오는 날 음식점에 왔던 출애한 중년 아주머니가 둘째 올케에게 이 집에서 제일 싼 게 무엇냐고 물어대더니 날라온 국밥을 허겁지겁 먹더라고 했다. 이 고장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리저리 말을 걸어보았더니 어디가 좀 모자라 보이기는 하더라는 것이다. 마땅히 갈 데가 있는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런대로 일손이 바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보면 어떨까 하고 운을 떼자 허천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이 사람에게 노인네 시중을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길에서 줍다시피 얻어들인 사람이 바로 그 삐다리 아주머니였다. 물론 세상 물정에 밝고 크게 손해날 일을 하지 않는 둘째 올케가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리는 없었다. 바로 형제들에게 다 통보를 했다. 어머니 돌아가셔도 유산 한 푼 남길 것 없는데 우리만 뼈가 빠지게 부양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 병수발 들어줄 사람 싹은 함께들 내셔야지요.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도 그건 경우가 그렇잖유. 그 3층 빌딩 산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는 큰오라비의 불효령이 떨어질까봐 겁이 났지만 큰오라비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편하시다면 좋다고 해서 순순히 합의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지난달까지 형제들끼리 그럭저럭 합해서 대우던 터였다. 제법 자리를 잡은 아들이 함께 살자는 말을 사양한 채 서산 가는 쪽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큰 오라비는 그런대로 자기 처신은 할만했다. 남편 박씨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고지식한 사람이라 출가 외인 소리를 할지도 몰랐고 또 어머니 돈이 다 들어간 그 집에서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돈을 들이밀고 반편같이 굴어야 하느냐고 야단 맞을 것이 두렵기도 해서였다. 이 아주머니가 몸 한쪽을 기울이며 쩔뚝거리고 제게 걷는 모습이 보리필이 불 때 나는 삐다리 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것 같다고 손님 한 사람이 말한 다음에 삐다리 아주머니라는 별명이 덜컥 붙었던 터였다. 그동안 어디서 얼마나 험한 고생을 하고 지냈던지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는 법이 없던 아주머니였다. 그저 쫓겨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태도로 음식점 청소부터 노인네 뒷수발까지 한쪽 발을 절고 다니며 부지런히 해냈다. 하기야 어딘지 좀 모자라는 데가 있어 일을 매끈하게 해놓지는 못했다. 걸핏하면 이런저런 사고를 저지르고는 했지만 시어머니 뒷수발하는 사람 대기에 지친 둘째 올케에게는 그나마 감지덕지였을 것이다.
얼굴이 중풍 걸린 사람처럼 한쪽으로 쏠려 인물이 엉망이었지만 노인이 가끔씩 지리는 대소변 수발이며 말대꾸 천신까지 해대는 것이 눈에 들어 그대로 두어두기로 했던 지가 벌써 1년이 지난 터였다. 참, 그 아주머니,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지낸대요? 박신의 물음에 둘째는 픽 웃었다. 말도 말아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자기가 곧 내쫓길 차례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얼마나 설게 울던지. 자식들 버둠도 더 애통해 하더라니까. 다 지 서름에 그러는 거지요, 뭘. 그래, 어떻게 하려고요? 아, 뭘 어떻게 해요. 잘 달래서 그렇지는 않을 게라고 해놓았지만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면 뭐 때문에 그 모자란 꼴을 두고두고 보아? 음식점 손님도 그 아주머니 설거지 거들려고 이짝저짝 지나쳐가기만 해도 밥맛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가였구만요. 박신혜가 한마디 하자 본래 덮을거리기는 하지만 인정이 없지는 않은 둘째가 금세 한기세 낮추었다. 그러게 말이오. 처음엔 거짓부렁인 줄 알았는데 글쎄 자기 손으로 낳은 아이를 이래저래 병으로다가 넷이나 죽는 꼴을 보고 파묻었다는 거 아니오? 끔찍하기도 하지. 그래도 그 덕분에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아주 척척 알아서 처리를 했지요. 노다지 울다가 중얼중얼 하다가 하면서 죽은 노인네를 씻기더니 옷을 다시 갈아입히더만. 이제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죽어서 입고 있는 그 옷이 전혀 엉뚱한 색깔의 싸구려였던 이유를. 그 삐다리 아주머니가 자기가 사온 유치한 분홍색 스웨터와 꽃무늬 바지를 입힌 것이었다. 전에 둘째 올케가 그 아주머니가 정은 들었는지 어머니 생신 선물이라고 사온 옷이 하도 기가 막혀 한구석에 처박아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말도 말이오. 글쎄 다 늙은 노인네 시집 보낼 일이라도 있는지 유치한 분홍색에 꽃이 얼렁덜렁 베낀 바지를 사왔는디 말이오. 좋은 옷도 하고 마는데 하필이면 그 옷을 입혔는지 궁금했던 속사정이 풀린 셈이었다. 아마 그 아주머니로서는 가장 귀한 옷이었을 것이다.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 뭘 입고 엠브란스로 떠나는지 두눈 멀뚱히 뜨고도 생각을 못했네요. 하긴 아까 어머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데 아이쿠야 싶기는 하더라니까요. 까다로운 큰아버지 눈치 보여 조마조마해서 죽을 뻔했시요. 낙천적이지만 노인네 뒷바라지 10여 년에 질린 둘째는 남의 이야기처럼 실죽 웃었다. 거기다 버선거정 없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구만. 정말 10년 감수하는 줄 알았슈. 둘째는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고개를 기웃했다. 그런디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버선이 어디 갔을까? 월매 전에도 다 제 짝이 있었는디. 박씨는 그 팔푼이 같은 아주머니가 버선 짝을 갖고 뭔가 저지레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신혜가 틈을 내 들를 때마다 그 성질이 억세져서 노인에게 내뱉는 넋두리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다. 아구, 이놈의 할머니. 이만하면 상팔자지. 자식들 하나도 앞세우지 않고 첫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 손에 따슴 밥 얻어 자시면서 뭐가 불만할 게 있어요. 아, 아드님이 그놈의 담배야 불낼까봐 드시지 말라는 거고 과일이야 자꾸 오줌 싸서 바지를 지리니까 불편하실까봐 드시지 말라는 건데 뭘 그래요? 나 전화 좀 하게 해주어. 답답해서 못 살겠구먼. 어머니는 박신혜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사정을 하고는 했다. 아들 딸이며 친구들에게 전화 거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이 일생의 낙이었던 노인은 말년에 전화와 담배를 찾아
온 집안을 헤매는 것이 일과였다. 한 번은 한 줌밖에 안 되게 여인 몸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자다 말고 큰아들에게 전화 걸게 전화 내놓으라고 잠들어 있는 삐다리 아주머니의 등짝을 후려패 멍이 들게 해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전화는 아마 3층에 갇혀 살고 있는 서산댁에게 세상과 연락하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다. 치맥기가 들어온 후부터 아무 부동산에나 전화를 걸어대고 이 3층 집이 내 집인데 팔아야겠다고 하기가 일쑤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집 내막을 웬만큼 알면서도 탐나는 좌처의 노인집이라 부동산 거강꾼이 살 작자를 데리고 들이닥치자 대경 실색을 한 둘째네가 온갖 말썽의 근원인 전화를 아주 3층에서는 쓰지 못하게 감추어버린 것이었다. 그 후부터 세상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네와 죽늙은이 두 여자는 한방에서 나란히 이불을 깔고 서로 악다구니를 치고 싸우며 살아갔다. 어머니가 이 집 말고 연립주택 한 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는 타령처럼 누구에게나 하는 이야기였다. 집은 무슨 집인가?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 둘째와 합칠 때 그 집을 팔아 들이민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노인네가 담배도 대령하고 전화도 가져다 주면 그 집 한 채를 너를 주마고 한두 번 구슬리는 게 아니라고 그 아주머니가 박신혜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언제 들러봐도 두 사람은 3층에 있는 살림집에 붙어앉아 허구한 날 싸움이었다. 싸움이래야 계단을 내려갈 기력도 없는 노인이 몰래 문을 열고 내려가려는 것을 잡아오려고 북새통을 치는 것과 화장실 가기 싫다고 뻗대는 노인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거나 씻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씻기느라고 일어나는 신랑이었다. 박신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가난한 중에도 한껏 깔끔하고 단정하던 사람이라 제대로 입고 씻기도 싫어하는 이 쪼그라든 노파가 정말 어머니인지 아닌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다. 이 3층 건물의 아래층은 음식점으로 쓰지만 2층에는 허구한 날 입시학원이 들어섰다가 선거대책본부가 들어섰다가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더니 지난해부터 개척교회가 새를 들어왔다. 신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어떤 때 일요일에 들러보면 풀이 다 죽은 찬송가 소리가 희미하게 3층으로 울려 퍼지고는 했다. 아래층에서 퍼지는 고기 굽는 냄새와 2층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거기다 3층을 채우는 노인과 아주머니 싸움 소리가 시끄러워 박신혜는 일요일에는 더군다나 오라비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둘째 올케가 신도 총동원이라나 뭐라는 달에 가자고 끌다시피 해 피할 수 없이 따라간 교회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바에 의한다면 2층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이고 1층은 생각 없이 그저 먹기만 하는 연옥이고 3층은 쌈짓만 하는 지옥인 셈이었다. 박진애가 가기만 하면 어머니는 한탄을 해가면서 삐다리 아주머니의 행패를 고자질했다. 성미가 괄괄한 박진애가 그럼 그 옆에 내를 당장 내보내자고 하면 또 노인네가 펄쩍 뛰었다. 그래도 저나 나나 그게 가엾은 인생이지. 아무렴 밤에는 나랑 이불 두 채를 나란히 펴고 한 방에서 자는 거요. 어느 영감인들 그렇게 해주겠냐? 어느 자식놈이 그렇게 해주겠냐? 너도 그렇게는 못하잖아. 임종도 삐다리 아주머니가 지켰다고 했다. 이 즈음에 곡기를 잘 안 하면서 자다가도 자꾸 물을 찾던 어머니가 밤 내내 잠잠히 있어 새벽에 불을 켜보니까 그대로 자는 듯 숨을 거두었더라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둘째 오라비는 발인하는 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고 싶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리를 놓아 은근히 큰 오라비 마음을 떠보는 기색이었다. 큰 오라비 중학교 동창이며 둘째네와도 교분이 있는 박장로라는 이는 큰 오라비 곁에 붙어앉아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걸 만류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글쎄, 목사님을 모시고
번듯하게 발인 예배를 보자니까 그러네. 모시고 살던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다가 따라 허는 게 도리가 아니겄는가 말이여. 솔직히 자넨 어차피 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했던 거 아니여. 큰 오라비의 미간으로 굵은 주름이 스치고 지나갔다. 박신혜는 엎이슬이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구시렁거렸다. 언제적 신자라고. 아이고, 티내는 것들 좀 봐. 마음이나 곱게 쓸 일이지. 무슨 찬송이며 기도며.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저절로 뭔 심보들인지 다 알겠구먼. 박신의 마음이 통했는지 큰 오라비가 딱 이야기를 막았다.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다 만들어진 죄인이여.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식으로 할 거여. 두 번 다시 말 말게. 그 내막에 숨은 사연이야 남들이 알 리 없었다. 큰아들을 어쩐지 어려워하고 젊어서부터 유달리 둘째를 편애하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얼마 후 집을 정리하고 둘째 아들과 합쳤다. 그래도 효자는 갸 하나뿐이여. 이래저래 빚 갚느라고 빈손이 된 어머니를 들어와 같이 살자고 간곡히 말하는 건 그래도 그의 하나뿐이라니께. 길을 막고 물어보아. 난 그 애한테 한 푼도 준 거 없단 말이여. 도둑이 재발절인 것인지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는 어머니가 민요가락처럼 되풀이하는 주제였다. 그러니 큰 오라비의 입장은 더 난처하기만 했다. 차라리 내가 재산을 둘째에게 주고 합하겠소. 이렇게 공표라도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도 서고 설명도 수월했을지 몰랐다. 아마 지난 몇 해 동안 큰 오라비 내외의 속이 보통 수검댕이가 된 게 아니었을 것이다. 세상을 뜨기 바로 며칠 전 집에 들른 박신혜를 붙잡고 노인은 간청을 했다. 야, 네가 나를 좀 집으로 보내다오. 우리 영감이 날 기다린단 말이여. 박신혜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무슨 영감이 어머니를 기다려요? 내가 곧 간다고 했거든. 내가 여기 3층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했단 말이여. 전화가 있어야 뭔 연락을 하지. 죽은 사람에게 전화가 무슨 소리인가. 박신혜는 절로 한숨이 나오는 걸 깨물고 말을 바꾸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 연세가 몇이슈? 나 말이여? 어머니는 뭔가 골똘히 계산해보는 모양이더니 답답해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이었다. 내가 지금 29이요? 박신혜가 그 판에도 웃음을 터뜨리자 노인은 무안한 듯 다시 작게 물었다. 야, 내가 지금 몇 살이요? 지금 79이잖유? 아기야, 내가? 그럼 29인 줄 알았던 건 무엇이요? 좋겠슈. 딸년보다도 반절이나 더 젊으니 말이유. 농담처럼 대꾸하면서도 박신혜는 마음이 아팠다. 박신혜를 낳았을 때 나이가 29이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던 참이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딸인 건 알겠슈? 노인은 실없다는 듯 픽 웃었다. 그럼 네가 내 딸 아니면 우리 어머니여? 그렇다면 말이유. 딸이 이만큼 늙었는디 어머니가 워찌께 29이요? 글쎄, 그건 그렇구먼. 그리여, 넌 지금 몇 살이요? 벌써 50이 다 되었구먼. 네가 말이여? 원 세상에, 별 흉측한 소리를 다 듣겄네. 아야, 누구 듣는디 아이여 그런 소리랑 말어. 숭제 핀다. 혼사길 막히려고. 깜짝 놀라는 기색의 어머니는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퉁퉁 하는 것이었다. 그날 골똘히 박신혜 시집 보낼 생각에 사로잡혔던 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그럼 신랑감이나 잘 골라놓으시유, 잉? 박신혜가 농담조로 말하자
심각한 얼굴로 몇 번이나 고개를 주워거리던 어머니였다. 하여튼 가난한 집에는 절대로 안 보낼 거예요. 그리 알아. 박신혜가 가난한 농가의 시집가 온몸이 다 휘게 일을 해대는 걸 생전 마음 아파하던 기색이 그 정신없는 중에도 나온 모양이었다. 그러던 노인네가 비닐봉투에 넣어두었던 수의를 휘딱 입고 그나마 벗어는 색이 다른 걸로 대충 신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니 기가 막혔다. 정말 숨이 목에 차게 힘들어서 더는 못 견디겠구만요. 가족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간 어머니 보덤 내가 먼저 가겠슈. 모시고 살던 둘째 올케가 두 번째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노인이 치맥기를 보이기 시작한 작년부터 진절머리를 내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비슷한 나이의 큰 올케가 이미 죽어 북망산천의 흙이 되는 걸 보니까 건성들을 이야기도 아니었다. 온몸이 너무 말라 수분이 다 빠져버린 채 두 눈만 반짝거리며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효도라는 게 정말로 이쯤 세상에도 할 수 있는 건지 무언지 모르겠구먼 그리요. 박신혜는 남편한테 차라리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건넸다가 실컷 툭만 먹었다. 그러게 여자들 보고 세대갈이라고들 허는 거요.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좋을 것 같아? 노인네인들 딸네 집에 있는 게 편하실 거요? 아예 아들들 욕을 먹이지 못해 아주 발사심이 났구먼 그리요. 한 치앞을 못 본다니까 한 치앞을. 그런 소리 말고 틈날 때마다 자주 가서 보아드리기나 혀. 잡술 것이나 좀 오지게 싸들고 말이여. 박신혜는 남편 말이 옳은 건 알지만 입이 닻발이나 나왔다. 세대갈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는 무슨 용대갈이여, 용갈이여. 박신혜는 한껏 속으로 찍자를 놓았다. 틈날 때마다 다녀오라지만 새끼 따슴밥 찾는 지 성미에다가 농사일에 집안일에 아이고 말로 효도는 누구는 못할겨? 하긴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첫째가 아닌 둘째가 모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친척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판에 자기까지 끼었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지 몰랐다. 이럴 때마다 아내나 며느리나 딸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여자 팔자라는 게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아이고 남정네들이라는 게 일들은 다 부려먹으면서 무슨 일 결정할 때는 집업 으센 척들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시방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지들 탓인 줄들은 모르고 요새들은 더럽게 허네. 아니 깐놈의 효도라는 것도 다 여자들 등 후려가면서 허는 게지 지들이 밥 한 끈이를 따뜻이 지어바치기를 하나 오줌똥 수발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를 하나. 박신혜는 술자리에 모인 마을 남정네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효도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화가 났다. 그놈의 효도라는 것이 24시간 부려먹을 여자들이 있으니까 허는 소리들이지 무언가. 아닌 게 아니라 둘째 올케가 못 견디는 것도 그랬다. 어머니가 저질해 할 때마다 도와줄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오라비가 술이라도 취하면 어머니 잘못 모신다고 닭달질이나 해대니 누가 견뎌낼 거요? 그러다 보면 슬며시 늙은 후의 일이 모질게 걱정되기도 했다. 박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자기만 아들이나 딸에게 얹혀 살 생각을 하기만 해도 모질락스러웠다. 당신은 아니라지만 아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도 서산떼기 받은 대접이 이 지경인데 자기처럼 지닌 돈 하나도 없는 신세가 걱정이기는 했다. 그저 나대에는 법이 바뀌어서 고려장을 해야 혀, 고려장을. 그래야 법대로 하면서 서로 좋은 거지 뭐여. 자식이니 효도니 뭐니 하고 서로 체면 차리고 있으려니
죽을 맛떨이지. 이놈의 톡 까진 세상에서 솔직히 젊은 것들이 늙고 병든 노인들 꼴보기 좋을 게 뭐여? 이즘에야 젊은 것들이 좋은 것만 좋아하고 지 새끼도 귀찮다고 안 낳겠다는 판에 냄새나 풍기는 노인네 어디가 좋겠어? 허약하고 쇠잔한 몸으로 잘 걷지도 못하면서 예정된 삶보다 더 살아버린 어머니는 그럼 어쩌면 좋았다는 말인가? 이제 내가 얼른 내 본디 집으로 가야 혀. 둘째네도 내가 떠나야 쌈질더를 덜할 거여. 작년부터는 얼른 죽어야 한다는 노인의 위안을 바라는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기 시작했다. 노인은 살아서 식구들 틈에서 고래장을 당하고 있던 판이었다. 몇 해 전 어머니가 온갖 불화의 소지를 무릅쓰고 둘째네와 합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한시름을 놨다. 유관순을 닮았는지 혼자 살아낼 기력도 없으면서 작은 연립에서 혼자 독립하겠다고 버티는 노인네의 고집을 꺾기에도 모두들 진력이 나 있을 때였다. 갑자기 춥거나 날씨가 궂을 때 이 노인네가 길에서 낙상이라도 하지 않았는지 알아누워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던 건 사실이었다. 어쩌다 텔레비전에서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나 다 부패되어 발견되었다는 노인의 뉴스라도 나오면 가슴이 두방망이질이 처지던 게 박신혜의 입장이었다. 그런대로 시골에서 읍에서 문생객들이 많이 찾아와 장례비용은 넉넉하게 쓰고도 여유분이 남았다. 아버지 산소에 어머니를 합장하는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3우제 날 형제들은 산소에서 돌아가는 길에 장지 근처 러브호텔 옆의 큰 음식점에 모였다. 죽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산소 옆에서 사랑인가 뭔가를 나누러 온 남녀들이 타고 온 차들이 음식점 입구 못 미쳐 숨겨놓듯 여기저기 서 있었다. 썩어질 놈의 나라여, 썩어질 놈의 나라. 남정네들이랑 옆에 네들이 차들을 쳐 타고 빌어먹을 로브호텔인가 뭔가를 찾아 여기 몇 개까지 올 땐 올바른 인간들일 리가 없지, 없어. 남편 박씨는 음식점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구시렁거렸다. 음식들을 시키고 나서 가위 비용이 든 걸 서로 나누는 자리에서 둘째 올케가 말을 꺼냈다. 그 수의가 병원에서 보니까 60만 원은 허던데요. 이번 어머님께 입혀드린 게 윤년이 좋은 때라고 해서 해두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요 뭐. 큰 오라비 시선이 둘째 올케에게 향했다. 그래, 그 수익값을 내라는 이야기인감요? 둘째 올케는 좀 당황스러워 보였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디. 그저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큰 오라비가 아무 말 없이 60만 원을 척척 세워서 봉투에 넣지도 않고 부르르 앞쪽으로 밀어놓았다. 버선값이 따로 들었을 텐디 그건 안 받아도 되겠슈? 박신혜는 조마조마했다.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둘째는 선선했다. 아유, 뭘 그것까지 받을 생각은 없구만요.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손이 나와 돈을 당겨갔다. 큰 오라비는 빳빳한 100만원 수표 한 장을 따로 내놓았다. 이건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거두어준 그 아주머니에게 드리시지요. 둘째는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그 돈도 받았다. 무엇인가에서 노연한 듯한 홀가분함과 풀리지 않은 앙금이 함께한 채로 형제들은 헤어졌다.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다는 작은 고모의 말에 큰 오라비가 대꾸했다. 이제 49제 또 만나야지요들. 시간 어기지 말고 그때들 보자구요. 그날 집에 돌아와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졌던 박신혜는
한밤중에 울려대는 전화를 받았다. 둘째 올케였다. 이봐요 고모. 아니 세상에 내 기가 막혀서요. 누구한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고. 무슨 일이냐는 놀란 반문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좀 야박한 것 같기는 했지만 쇳불은 단김에 빼렸다고. 이제 사모제도 지났으니 그 삐다리 아주머니한테 돈을 좀 주고 다른 곳에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한참 울기만 하다가 할 수 없는지 짐을 싸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짐 한 귀퉁이에 얼핏 배헝겊 같은 것이 보여서 펼쳐보니까 바로 어머니 수의 버선 한 짝이더라는 것이다. 그냥 이부자리 아래 떨어져 있길래 기념삼아 주서시유. 그냥 기념삼아. 이 아주머니는 당황해하면서 대꾸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어머니가 전에 사시던 연립주택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더라는 것이다. 하도 오래전에 뗀 것이라 색깔까지 다 발해 있더라는 것이다. 그게 옛날에 팔아 다 혼자 쓰신 건데요. 돈도 잘리고 그러느라고 말이에요. 이 모자라는 옆에 내가 그게 꼼짝없이 집문서인 줄 알고 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라니까요. 글쎄. 박신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심경이 되었다. 둘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요. 글쎄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버선 안에 편지를 써놓으셨는디 그렇게 샘속이 밝던 분이 치매기가 들어 정신이 나가셨더라고요. 이제 나 죽으면 수의를 입힐 텐데 버선을 신기려면 이 집문서가 나올 게다. 그렇지 않고는 전할 길이 없어서 그런다. 이 집문서는 큰아들 거다. 내가 전화를 못 걸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이요. 심각한 적이 없는 둘째 올케는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서도 깔깔 웃었다. 그러니 이게 연애 편지도 아니고 인간 코미디지 뭐유. 이 삐다리 아주머니는 칠칠차는 어머니가 꺼냈다가 흘린 걸 진짜 집문서인 줄 알고 가지고 가려고 했더라니까요. 글쎄. 아니 그게 정말 진짜 집문서면 어쩔 뻔한겨? 박신혜는 그 집문서가 그럼 대체 어디로 녹아 들어간 거냐고 묻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편애에 대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한탄을 술김에 한두 번 비친 후로 함구했던 큰 오라비였다. 생전 어머니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다 늙은 나이에도 가슴 아려하는 큰 오라비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 싶었다. 49제는 일가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불교식으로 절에서 진행되었다. 박신혜가 전하는 수의 버선과 편지 이야기를 들은 큰 오빠는 입을 꾹 다물었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노인의 의복이며 일상용품 일습들은 다 절 마당에서 태웠다. 덜렁거리는 둘째 올케지만 그래도 수의 버선 한 짝을 챙겨와 함께 태웠다. 큰 오라비 시선이 불을 당기기 전에 언뜻 그 배버선에 멎었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여자들이 입었던 소복과 남자들이 팔에 둘렀던 배완장도 다 태웠다. 불길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 점차 사그라들어 재만 남자 형제들은 절 안에 있는 큰 방에 모여 묵묵히 함께 절 음식을 먹었다. 헤어질 때 아무도 우리 언제 다시 모이느냐고 묻지 않았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4월 초의 날씨는 아직 쌀쌀해 모두들 어깨를 웅성거리면서 헤어졌다. 박신혜는 새삼 오열이 복받쳐 남편 박씨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자고 간청했다.
이 소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던 어떤 영화가 한 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축제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6년에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작품인데요. 영화에는 안성기 배우와 오정혜 배우가 출연을 했었지요. 이 영화는 이청준 작가의 소설 축제가 원작이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도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은 돌아가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신 자에 대한 예를 장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차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그으며 산자와 죽은 자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유일한 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의를 읽으면서 영화 축제가 떠오른 것은 장례라는 소재의 유사성 때문이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선 좀 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혜령 작가의 수의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이런 고민은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라고 더 무겁게 많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홀로 남으신 부모가 치매나 거동에 불편한 병이라도 앓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식들 사이에선 말 없는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프신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야 모두들 비슷하다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선뜻 나서질 못하더군요. 왜일까요? 서로 자기가 더 떠맞게 될까봐 전전긍긍. 거기에다 누구는 더 받았는데 누구는 덜 받았는데 하면서 유산을 얼마나 더 챙겼는지 못 챙겼는지를 따지며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해지죠. 그래도 자식들이 좀 착한 경우엔 그래도 나아요. 부모 생전에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땐 본격적으로 갈등이 터져나오게 돼서 급기야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사태도 종종 생기곤 하죠. 이 소설 속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소설에서 보면 아마도 둘째 아들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둘째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장남이죠. 장남은 거기에 대해 특별히 뭐라 말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어머니를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서 어머니 모시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러니 재산을 둘째에게 다 물려주었어도 불평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첫째 아들처럼 묵묵하게 입 닫고 사는 자식들이 흔하진 않죠. 할 건 하지 않으면서도 유산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튼 어머니 장례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49제에 다시 모인 가족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태우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와의 인연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효도란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딸인 박신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효도라는 것도 다 여자들 등 후려가면서 허는 것들이 말이야. 지들이 밥 한 그릇 따듯이 지어바치기를 했나. 오줌똥 수발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를 했나. 그놈의 효도라는 것도 24시간 불에 먹을 여자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들이지 뭐야. 즉, 근엄한 표정으로 효도라는 말만 강조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남정네들의 입으로 하는 효도에 대해 일침을 박는 말인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박신혜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정작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머니나 아내들이었죠. 안 그러는 남자들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훨씬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남자들 좀 반성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저부터요. 입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효도를 합시다. 네,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가 봅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지요? 자,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혜령 작가의 단편소설 수의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